오늘 컨텐츠는 준비 자세예요. 항상 모든 운동, 모든 스윙에서는 기본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몸의 힘을 빼야 된다. 몸의 힘을 빼야 된다. 예. 지금도 몸이 솔직히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만 치게 되면, 공 치러 가면 그냥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경직이 돼서, 예, 내가 생각할지도 못한 힘이 과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힘이 좀 덜 들어가서 네트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보통 그런데,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모든 테니스의 모든 스윙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 준비 자세부터 달라야 백스윙도 달라지고 나가는 스윙도 달라지고, 준비 자세부터 달라야 내가 어떤 샷을, 스핀을 감을지 플랫을 칠지 준비 자세에서부터 벌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 치실 때 오른쪽 팔에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 자세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은 2세대 폼을 쓰실 텐데 이런 식으로 리턴을 준비하겠죠. 그럼 이때 손목을 드는 분들이 조금 배우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버리면 면이 덮어버려서 태에 맞거나 리턴할 때 가운데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역학적으로는. 그래서 보통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걸 손목을 세우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고수와 뭐 선수든 아마추어든 차이가 뭐냐면, 오른손의 힘으로 손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라켓을 내 이 오른쪽 어깨로 들고 있는 거예요. 왼손은 대고만 있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경직이 되겠죠. 경직이 되기 때문에, 예, 에러가 나오고, 예, 좋은 샷을 못해요. 부드럽게 위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왼손의 힘으로 라켓을 드세요. 오른손은 힘 빼고 왼손으로 들고 있으세요. 그럼 얘가 힘이 빠져있죠.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위핑이나 레깅을 쓰셔서 포인트를 치면 리턴이나 뭐 평소에 포인트 칠 때, 예, 정말 안전하고 부드럽고 강한 좋은 샷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간단한 꿀팁이지만 정말 중요하니까, 준비 자세 할 때 반대쪽 손으로 들고 있는다. 그리고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 확인하고 부드럽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맞을 때, 네, 위핑 힘을 준다. 어느 정도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